간단한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죠. 했던 건데 이것이 하나의 메인이에요. 메인 펑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메인의 컴포넌트로서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OPS 쓰던 그런 컴포넌트와 같은 개념인데 CycleJS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굉장히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보죠. 보니까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도 하나의 메인이고 그리고 그 속에도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안에 들어있는 이게 컴포넌트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걸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랙탈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눈꽃송이, 눈송이라든가 이런 게 다 프랙탈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 반복됩니다.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이 사각형이 이 사각형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서 전체가 하나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프랙탈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프랙탈이 있죠.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 프랙탈이죠. 동일한 사각형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비율의 축소로 비율로 축소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프랙탈입니다. 그럼 자연에서 이 프랙탈 구조는 굉장히 많죠. 눈꽃 구조가 스노우 프랙탈 이런 것들도 다 얼음의 결정도 프랙탈 형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선플라워 같은 경우도 플라워도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씨앗이 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쭉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가 구성이 됩니다. 같은 것이 같은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것 그렇게 해서 단위와는 다른 전체 형태가 구성되는 것 이것을 이제 프랙탈이라고 얘기하는데 CycleJS가 그와 같은 프랙탈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예처럼 어디였나요? 이렇게 CycleJS 자체도 어느 하나의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를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 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메인 속에 동일한 형태의 소스와 싱크가 구성되어 있나 그죠? 자기와 똑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게 CycleJS의 기본적인 형태이고 여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 들어가서 전체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림으로 조금 프랙탈 컴포넌트 맞춤맞은 그림 예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지금은 안 보이네요. 나중에 나오는 대로 또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프랙탈인데 그것이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펑션이 메인 펑션 있고 동일하죠. 그다음에 소스가 들어가고 싱크 그죠? 싱크 형식으로 리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리턴에서 이 부분 오브젝트를 통째로 리턴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런을 잡고 필요한 모듈들을 불러오고 제일 먼저 구성하는 것이 이 부분이 인텐트였죠. 그리고 이 부분이 모델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메인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런이 메인의 parent인 펑션이죠. 메인 펑션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드라이버들인데 이 드라이버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드라이버 하나하나가 키가 있고 value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이 보면 다 펑션이에요. 펑션이고 이것도 펑션이죠. 그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key value 구성이 되어 있고 value가 function이라고 하는 거, 요 점을 좀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싱크에서 리턴하는 값은 같은 DOM이라고 하는 키를 쓰는데 여기는 펑션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스트림 오브젝트예요. 그죠? 같은 키인데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드라이브가 소스도 만들어내요. 이게 소스를 만들어내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넣어줘서 거기서 이제 소시즈의 DOM, 소시즈에서 props를 불러오는 거죠. 불러와서 여기다 담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되는 값, 요 값이 뭐냐니까 sources,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props 이거잖아요. 이것인데 요 펑션이 이 동작하면서 그 길가 값으로 리턴 되는 값이죠. 리턴 되는 값이 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access.over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를 생성하는 스트림. 그죠? 이벤트가 딱 하나뿐인 그런 특이한 형태의 스트림이 over 오퍼레이터입니다. 그죠? 요것이 우리가 이제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sources prop으로 호출하고 sources dom도 마찬가지입니다. dom도 여기서 dom 드라이브가 make dom 드라이브에서 root, 요 root라고 하는 걸 넣어줘서 이걸 argument로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죠. 이게 만들어내서 그것이 담기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dom source를 딱 넣는 거죠. 그래서 console log 해보면은 그에 대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dom source와 prop, 이 props가 되어 있는 거는 properties입니다. properties라고 약자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약속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component 역할을 하는 CycleJS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다른 CycleJS 메인 펑션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만들 때 parents가 되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source로 던져줄 값, 그것을 우리 여기다 저장을 하자는 거죠. Source properties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나중에 부모가 자식을 불러낼 때 요걸 던져줄 거란 말이에요. 요걸 던져주면은 요걸 받아서 자식 컴포넌트가 뭔가 역할을 해서 지금 얘가 이 전체가 역할을 할 거는 여기서 어디 갔나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안에 있는 요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밖에 있는 것 역할을 할 메인도 또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안에 있는 이 녀석에게 부모가 뭔가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넣어주면은 얘가 뭔가를 또 내줄 거고 이 내주는 것을 부모가 가공을 해서 또다시 또 싱크로 내보내주는 거죠. 이게 CycleJS의 컴포넌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 보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 요 하나, 사각형 하나하나가 다 지금 봤던 여기 있는 요 녀석들입니다. 요 녀석들 간에, 이 컴포넌트들 간에 어떤 연결 구조, 계층 구조, 혹은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전체가 하나의 어떤, 메인 펑션을 구성하는 거죠. 이거 이제 hierarchical structure, 계층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CycleJS 프레임워크로서 우리가 앱을 만들 때는 이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죠. 전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각 기능별로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거 자식 컴포넌트가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자식 컴포넌트들은 다 지금 시블링 관계입니다. 자매 관계죠. 그죠? 자매 관계이긴 한데 실제 우리가 코딩할 때는 이 자식 컴포넌트가 또다시 자식 컴포넌트를 가지는, 그러니까 전체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손자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럼 손자 컴포넌트가 되는 그런 3층 구조, 4층 구조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4세대 암호 화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무인은행을 코딩을 할 때는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인 기능들이 어떻게 분산될 것인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기능들 하나하나를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죠. 어려웠나요?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로 구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사실상 전체 코딩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의 기능을 실제 코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전체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체가 하나의, 그러니까 인텐트, 모델,
HBO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똑같은 구조예요. 인텐트 모델 뷰 형태이고 소스를 받아서 이렇게 또 밖으로 내보내는 거, 싱크로스 내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